혹시 이렇게 생긴 자동차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름은 다용도 트럭.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공항이라던가 여러가지 공사장 지역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근처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제가 지금 치트로 대충 불러봤습니다.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은 얘들이 디자인이 조금씩 다 달라요. 크레인 같은 경우는 모델링이 3개예요 전면부는 비슷한데 뒤쪽에 범퍼가 없는 버전, 얘는 있는 버전, 좀 더 튼튼한 버전. 흔한 미국식 트럭 느낌이 나는군요. 제가 시민차인 MTL 플랫밴드를 가져왔습니다. 보시면은 얼굴이 뭐 비슷하죠? 약간 다르지만 이쪽에는 라디에이터 그릴이 위쪽에는 창문보다 사이즈가 더 커요. 그리고 헤드라이트는 옆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디자인. 사이드미러도 이쪽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차체가 의외로 좀 낮아요. 방지턱 지날 때 조심해야 돼요. 이쪽에 계단 두 개, 그리고 여기 수납함 있고 이동산 모두 이렇게 딱딱. 그렇지, 이것이 바로 다용도 트럭의 엔진. 뭔가 되게 든든하군요. 뒤쪽에는 테일램프가 원형으로 3개, 하나 둘 셋. 여기 보시면은 크레인이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탈 수가 있네요. 자, 주문하신 에이번 라떼 나왔습니다. 에이번 라떼. 여러분들 근데 얘를 실제로 쓸 수는 없어요. 이번에는 내부로 볼게요. 그냥 철판, 그리고 그래픽 안 좋아요. 계기판은 뭔가 좀 불편하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일정표랑 그리고 뭐 여러가지 조작기들. 위에는 그 뭐야, 무전기요. 이번에는 다른 다용도 트럭을 볼게요. 생긴 거는 뭐 비슷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은 좀 더 깨끗한 거. 이 차량들은 뒤쪽에다가 짐을 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아요. 왜 이렇게 디자인한 건지 모르겠는데 차마다 실려있는 게 달라요. 시멘트, 철근, 나무, 얘는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뒤쪽이 전부 다 막혀있군요. 이동수단 모두에게 딸깍. 그렇지, 마찬가지로 그냥 후드만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차량, 얘도 이름은 다용도 트럭으로 들어가요. 하지만 전면부가 지금까지 봤던 애들이랑은 다르죠. 다른 차들은 전부 다 무식한 느낌이 있는데 이 차량은 좀 더 가정적인 느낌. 앞쪽에는 튼튼해 보이는 철제 범퍼가 달려있고요. 여기 실려있는 것들은 뭐 거의 비슷해요. 페인트, 시멘트, 오케이. 그리고 확실히 내부도 이 차가 좀 더 깨끗해요. 여기 중에서 어떤 차가 제일 빠른지 드래그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느리네요. 정말 정말 느려요. 40마일 돌파. 50마일 돌파. 정말 느립니다 이거. 아니 코스가 원래 이렇게 길었나 여기? 여러분들 근데 이 차가 생각보다 모델링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아까 이거 없었는데? 뒤쪽에 나무판자가 있는 버전. 얘는 위에 사다리 있는 거. 나무판자 이거 제가 바로 내고 들어볼게요. 호미라처를 발사 한 발. 보시면 한 발에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발사 하이어번 갔습니다. 그렇지, 제가 시내에서 직접 운전을 해볼게요. 여기서 바로 왼쪽으로. 핸들링 같은 경우는 정말로 두네요. 안 돌아갑니다. 여기서 바로 왼쪽으로. 속도 충분히 줄이셔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주행 성능은 그냥 느리고 답답해요. 뭐 볼 것도 없어요. 다용도 트럭, 이제부터 이 차량들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공사장에 가볼게요. 먼저 다용도 트럭을 이용해서 A번을 충분히 데려와줍니다. 그런 다음에 A번을 곱게 갈아줘요. 됐습니다. 보시면은 시멘트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계곡에 가서 물을 떠올게요. 이렇게 하시면은 뒤쪽에 물이 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물 위에다가 휘발유를 부어드릴게요. 다음에 비료도 조금 넣어주고, 다음에 저의 집만의 비장의 소스를 넣어드립니다. 그럼 이제 레스터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쌍둥이네요. 아니 세상에, 여러분들 길거리에 돌고래가 버려져 있어요. 이 친구가 죽기 전에 빨리 바다로 보내줘야 돼요. 제가 다용도 트럭에다가 돌고래를 태웠습니다. 이 상태로 바다까지 갈게요. 돌고래가 정말 신난 것 같죠? 반갑습니다. 하이어 반갑습니다. 내리막길 스타트. 좀만 버티면 돼요. 좀만. 내가 너를 꼭 바다까지 보여줄게. 지금 자동차가 많이 찌그러졌는데 괜찮습니다. 이게 오프로드 성능이 정말로 안 좋아요. 안돼, 가만있어봐. 잠시만 기다리세요. 잠시만 제가 소화기를 이용해서 물을 뿌려드릴게요. 중간중간에 물을 뿌려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 사람이 싫어해요. 여러분들 나오세요. 위험합니다. 나오세요 여러분들. 나오세요. 으이! 여러분들 우여곡절 끝에 바다에다가 돌고래를 담궈드렸어요. 저한테 인사를 하러 오는군요. 하지만 자연으로 돌아가야지. 이번에는 탱크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자동차를 조금 부셔볼게요. 먼저 살짝 하이어 반갑습니다. 살짝. 그렇지. 와, 이 차가 진짜 완전 종이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번에는 여기 뒤쪽 하이어 반갑습니다. 뒤쪽 바퀴가 뜯어지고요, 안에 있는 내용물이 불탄 흔적까지. 제가 위에서 한번 떨어져 볼게요. 스타트 하이어 반갑습니다. 이 상태로 바퀴를 굴르시면은 자동차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자동차를 보시면은 위쪽이 완전 다 찌그러졌습니다. 앞에 범퍼도 찌그러지고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도 완전히 찌그러지고. 이것이 바로 GT5의 물리엔진. 자, 그렇다면 이제 다용도 트럭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용도 트럭은요 그냥 이쁜 쓰레기예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